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내 마음속 상처와 쓴뿌리, 영혼의 쉼과 치유를 위한 선포 기도문입니다. 함께 따라 기도하며 선포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나를 상처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